이 집사, 오늘 점심은 여기로 가자고. 아멘. 근데 목사님, 제주간이면 제주도 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제주도에서 흑돼지 밥 주는 거였어.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는 내가 이 집사보다 몇 수 위수광. 아멘. 어서오세요. 아고고 아고고 삼촌 삼촌 혼자 없소예. 아고고 아고고 형제님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삼촌, 내 제주도 사투리로 말호난 무신거엔 고람신디 모르쿠게. 제주도 사투리로 말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 통역사세요? 아멍. 아멘.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손님 오셨어? 네, 근데 제주도 사투리로 써요. 어? 네. 아줌마 주문하겠습광. 아줌마 주문하겠습니다.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괴기로 먹구지하다. 맛난 고기 먹고 싶다. 아, 그럼 흑돼지 오겹살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멍. 아멘. 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사이드 메뉴로 팍팍 넣어주면. 아, 근데 제주도 말고 안 쓰셔도 돼요. 이 집사, 이게 뭐야? 제주간 사투리 안 써도 된다잖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게 아직도 방언을 쓰고 있네. 야, 이 흑돼지 새끼야. 너 이거 사탄 들렸어? 제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 저쪽 테이블 흑돼지 오겹살 2인분. 여기. 와우. It's a super fast track. Amen. 주문하신 흑돼지 오겹살 2인분 나왔습니다. 이야, yeah, 역시 제주간 음식들 세팅은 성령이 아주 충만해. 목사님,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제주간에선 저희가 직접 맛있게 고기를 구워드립니다. 이야, yeah, 오늘 저또 은혜스러운 날이구만. 쉿볼. 아멘. 저희 제주간에서는 웻 에이징 72시간, 드라이 에이징 48시간으로 최고의 교차 숙성 방식으로 고기가 더욱더 맛있어요. 제주님, 이 또한 제주님의 뜻이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흑돼지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사탄 들렸어? 제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손님, 고기 맛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 가게에 들어온 것부터 또 오겹살을 시키게 된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혹시 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실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I'm a businessman! I'm a 수리남씨! No discount! 이게 뭐야? 뭐 하시는 겁니까, 자매님? 이 집사님,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랑은 말 섞기가 싫으네요. Fucking businessman! 아, 네, 농담이고요. 상품권 사용 가능하십니다. 사장님,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침 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잔슨빌로다가! 네? 목사님, 죄송하지만 광고를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야 오픈마인드인데 수리남으로 사골국 끓인다는 사탄들이 워낙 날뛰어서 말이야. 제주간 광고주 너희 새끼 이거 사탄 들렸어? 저기요. 누구세요? 광고주인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면 어떡합니까? Don't shoot! Don't shoot! I'm bastard! Don't shoot! I'm bastard! 찍찍찍 지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목사님, 저희 광고비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 요 조선생 사, 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네. 찍찍찍 지 새끼들이 뻔뻔하게 우릴 빼네.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사탄 들렸어? 네가 들렸어? 네가 들렸어? 제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